북한이 어제 오후 2시 34분께 인천 연평도 지역에 기습 포격을 가했습니다. 해병 2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3명을 포함한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 시 몇 배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세계 각국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하락하고 금값과 달러화 가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한 특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우승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영향력도 생각을 하자면 상당히 큰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 사태를 좀 종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30분께 네. 그 서해 연평도 부근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해 이 가운데 수발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병대 서정우 병장과 네. 문광우 이병이 전사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네. 민간인도 3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우리 군도 교전 규칙에 따라 북한 해안포 기지 인근으로 자주포 80발을 대응사격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네.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에 대응해 서해 5도 지역에 네.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전군이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오늘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소식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전의 북한 도발과는 사태의 심각성이 다르다고 보고 외화 차입 유동성이나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피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일 텐데 일단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공호에서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이분들에 대한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 시간대별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어저께 오전 8시 20분 네. 북측은 연평도 근해에서 연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연평도 근해에서는 우리 군의 호국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매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G20 회의 일정에 따라 다소 늦춰진 거죠. 오전 10시 우리 군은 호국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격훈련이라 북한의 통상적인 반발을 묵과하고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네네. 특히 포훈련의 경우 북측 영해가 아니라 우리 남측 영해 쪽으로 사격을 했던 것이죠. 네네. 그런데 오후 2시 34분 북한의 개머리와 무도기지에서 갑작스럽게 포성이 빗발쳤습니다. 네. 이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북측이 발사한 수십 발의 해안포는 오후 2시 55분까지 지속적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네.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14분여 뒤인 오후 2시 47분 80여 발의 대응사격으로 맞불을 났습니다. 네. 북측은 잠시 사격을 멈춘 듯 했으나 잠시 뒤인 오후 3시 10분 다시 수십 발의 해안포 사격을 강행했고요. 우리 군도 계속 대응사격을 유지하면서 연평도 주민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네네. 북측의 공세가 멈춘 것은 30여 분 뒤인 오후 3시 42분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본격적으로 사태 안정과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해 장성급 대표 이름으로 도발 행지를 중지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죠. 네. 이후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는 이미 군인과 민간인들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포탄이 만들어낸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후 백령도에는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이 모두 인천으로 대피하는 등 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됐죠. 반면 북한은 이번 연평도 도발을
우리 쪽에 책임을 돌리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은 것은 남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군 장병이 목숨을 잃은 점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민간인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북관계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놓고도 그 배경을 찾기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뭐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미미한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북한은 이달 초 그 방북한 미국 과학자들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북미 관계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상황이 이제 전개됐죠. 네. 그래서 농축 우라늄으로 미국을 위협해서 협상을 끌어내려는 북한의 계획이 이제 실패하게 된 겁니다. 네. 따라서 국지적 도발이라는 보다 높은 단계의 위협을 통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 위로 앉히겠다는 의도를 갖고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내 정치형으로 3대 세습까지 한 그 김정은 후계 체제의 공고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과 긴장감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그 우발적인 도발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해상 훈련에 대해 통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나 최소한 무기날에서 이번 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서해상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명박 대통령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반대로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진위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은 후계 체제 완성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도발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 도발을 실행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소형화된 플루토늄을 그 핵탄두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이제 국내 경제 상황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되기까지도 좀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가 당장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 지수는 네. 전일보다 15.40포인트 0.79% 하락한 1928.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북한 악재는 이제 장 마감께 알려지면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급락했습니다. 어제 그 12월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248포인트로 마감해서 전일보다 6.20포인트, 2.44% 급락했습니다. 네. 그 외환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외환시장은 장 마감 때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원 80점 오른 1137원 50전에 장을 끝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연평도 교전 소식이 전해진 뒤 달러 선물 동시호가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서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는 수익 상승했습니다. 네. 이날 오후 역외 시장에서는 NDF 1개월물이 오후 3시 20분께 1150원대로 올라간 뒤 네. 3시 40분에는 1170원대까지 뛰어올랐고 네. 이어 50분께는 11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교전 소식이 나온 뒤 불과 40여 분 만에 서울 외환시장이 종가보다 40원 넘게 폭등한 셈입니다. 네. 환율은 이후 교전 직후 벌어졌던 극도의 패닉 상황에서 다소 벗어나면서 밤이 되면서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네. 불안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이전까지 북한의 도발은 포사격이 해상에 떨어지거나 북 함정이 영해를 침범하는 정도의 시위였는데 이번에는 그 육지를 직접 타격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 워낙뿐이 아니라 도발 소식이 터진 후 전 세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요동을 쳤습니다. 네네. 그 유로화, 엔화 등 그 메이저 통화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통화들까지 모조리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날 저녁 긴급 개최한 금융통화대책반 회의에서 파급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네. 이번 사태 후폭풍을 쉽사리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정부도 외환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한은과 협조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방금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도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팀을 꾸려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비상경제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방금 전인 오후 7시 반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를 열고 북도발 이후의 상황 점검과 거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임종용 기획재정부 1차관은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이 충분한 만큼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그 비상대책팀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 안정 등 5개 분야로 구성해서 부문별로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네.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증권시장의 충격이 예상되면서 그 한국거래소도 비상운영체제로 전환됐는데요. 네. 한국거래소는 어제 저녁부터 시장운영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 실무반을 구성해서 네네. 증권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증시 급변동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단기적인 주가 급등량을 노려서 선물이나 네. 옵션 시장에 투기 세력이 개입해 혼란이 일지 않도록 네. 시장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네. 당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S&P, 무디스와 같은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요. 네. 그 과거 북핵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단기적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 국가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국제세계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필요시에 뭐 원화라든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우승호 기자와 함께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이재만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금융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초반에 상당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전일 보게 되면 여계 선물 시장에서 환율 자체 원달러 환율이 한 50원 이상 급등을 했고 그리고 CDS, 국내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50BP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20BP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이런 부분의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시장 체력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불거지게 된다면 외국인 쪽의 매도라든가 이탈을 일정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불안을 더 초래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평가를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충격이 얼마나 갈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도발 사태를 똑같이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네네. 좀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하루 정도의 충격 그 이후에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들입니다. 대체적인 모든 구간에서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네. 과거의 사례를 적용하게 되면 근본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현재 상황 자체가 과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네. 북한이 정권의 교체기를 막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안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키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변수로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증시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구조가 일정 정도 확산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앞서 있었고 그게 원달러 환율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 역시도 흔히 얘기하는 기조 자체 그러니까 매수할 당시에는 매수 기조라든가 매도할 당시에는 매수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함이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충격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생각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충격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외국인들의 그 기조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북한 쪽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가 되게 되면 네. 대북 관련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북 경호 관련주들이 상당히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금일에도 그 모습 자체는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대북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 쪽의 이슈들이 사라지게 되면 네. 이런 업종들은 다시 그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조금 위험성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투자하거나 단기적인 매매로 시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아주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장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고 앞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에는 그 충격이 좀 길게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 나왔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창을 한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3.5% 급락을 하고 있고 뭐 시장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쉽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뭐 저희가 충격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금융시장 전망 많이 여쭙기도 했는데 네. 어렵네요. 어렵죠. 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북한 어제 북한의 이 도발이 없었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시장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확인됐는 이 방향 쪽으로 갔을 겁니다. 네네. 즉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달러는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전반적인 어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네. 어제 장은 뭐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린 안전자산 쪽으로 죄다 쏠린 겁니다. 네. 그렇죠. 유로달러가 투빅 반 빠지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 넘는 급등이고 네. 그다음 미국채 가격이 올랐죠. 달러 강세 유가는 빠졌습니다만 금값도 네. 또 이렇게 1.5% 이상 올랐습니다. 네. 즉 그러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리스크 선호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이제 돌아설던 차에 북한 재료는 오히려 그런 시장 분위기에 채찍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 셈이고요. 네. 참 묘하게 됐습니다.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린다. 뭐 그런 표현도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저 북한의 저 생떼 어거지 그리고 어떤 무모함 어제 블룸버그에 그런 기사가 나오더만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뭐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우라늄 농축시설 갖다 공개했음에도 미국과 한국이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이렇게 자신들 갖다가 신경도 안 써주는 거기에 결국 한번 때렸다는 것인데 글쎄요. 일단 시장의 어떤 패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지금 개장 전에 상당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시장 뭐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다. 임종용 차관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또 뭐 한국은행이나 정부 할 것 없이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어떤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안정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다급해진 시장, 손절로 내몰리는 시장과 당국의 어떤 패닉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한바탕 불꽃을 피울 것 같네요. 한 가지 이렇게 희망적인 것은 어제 장 마감 직후에 NDF 시장에서 118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업체들은 그때 강력히 이렇게 또 내고 물량을 내놓는 상당히 이렇게 냉철한 어떤 대응을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뭐 빠지지도 않을 깨지지도 않을 1100원 밑으로 간다고 해서 그 바닥에다 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실상 오를 때 팔아주는 거고 주식도 한참 가고 있는 주식 샀다가 물리는 것보다는 네. 급락할 때 사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요구되는데 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위험은 그동안에 사실상 많은 내성이 생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실제 어떤 민간인이 사는 어떤 육지를 향해서 조종사격했다는가 하고 네. 향후 어떻게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이렇게 그 여파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아쉬운 거는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떤 워닝을 좀 미리 보낸 셈입니다만 네. 이 상황이 되고 나면은 사실 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달러 숏을 갖다 닫고 싶어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힘든 상황을 맞기는 맞았습니다. 좀 이렇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걸 이제 바라면서 한번 시장 흐름을 봐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NDF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네. 1180원까지 올랐다가 또 변동성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네, 네. 외환 시장 상승 폭을 어느 선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NDF 1175원 마감이라면 오늘 계장가는 1170원 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아마 당국의 어떤 그동안 아래쪽을 갖다가 스무딩으로 막았던 우리 당국이 위쪽으로도 좀 매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1180원을 한번 찍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 속성상 단기적으로 1180원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네. 조금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1200원이라 어떤 빅피겨도 한번쯤 건드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꼭 위쪽으로 칠 때는 네네. 뭐랄까요. 이렇게 늘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양상이 있어서 네. 좀 아쉬운 감은 없잖아 있는데 지금 일단 레벨은 이미 어제 장세에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1180까지 염두에 두시고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시장이 오버슈팅으로 간다면은 1200 쪽으로도 그리고 뭐 코스피도 한 1800 근처까지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열어두고 그렇게 네. 접근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생각하자면 네.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고요. 이제 바라볼 것이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느냐 네. 그 부분인데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는 뭐 제가 뭐 외환시장 쪽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쨌거나 큰 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뭐 홍수 때는 이렇게 최대한 가둬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가물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할 때는 수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또 뭐랄까요? 어차피 빠져나갈 외국 자본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위에서 너무 과도한 또 이렇게 스무딩은 외국인들 또 이렇게 조금 대가를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또 쉽게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 있고 네네. 정부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네. 정부의 역할은 이럴 때 시장의 패닉 심리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피해는 개인들이 다 지게 되겠죠.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로의 말씀요? 네.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만 네. 지금은 사실상 좀 뭐랄까요 극장이 이미 불은 났습니다. 출구는 하나뿐이고요. 여기서 나 혼자 살자고 하면 다 밟혀줬습니다. 네. 어제 캄보디안가요 뭐 이상한 압사 사고도 참 황당한 그런 사고도 생겼는데 네. 오를 때나 빠질 때나 너무 과도한 그거 참 이것이 시장이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뭐라 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뭐 이거 갖다 단발성 어떤 이벤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포인트는 이 북한 재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최근 며칠 사이에 보고 있는 이 흐름, 이 흐름이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추세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좀 잘 지켜보고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희망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희망은 늘 있죠. 희망은 네. 늘 있는 게 시장은 또 언제 느닷없이 또 바닥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그러나 또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기 뭐랄까요? 손절은 할 수 있을 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죠. 너무 무작정 버티기만 하다가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런 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그런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원칙을 지키기에도 너무 이렇게 힘든 여건이 되었다는 부분이 참 저로서도 참 관전자로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예 뭐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좀 급하게 연결을 해봤는데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 코스닥 쪽 상황이 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전에 먼저 예상 시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간외 거래에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2.3% 급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1.8%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2.2%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3.1%.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1% 하락하고 있고요. 뭐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전 업종에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좀 바라봐야 되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 4.2% 급락하면서 최근에 상승분을 크게 내놓고 있습니다. SK에너지 3%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김학현 처장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급락할 때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한 포트폴리오에는 뭐 KT라든지 향후 배당이라든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당장 KT는 3%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2.6% 내리고 있고요. 신세계 0.8%, 우리금융 2.9%, 삼성전기가 2.1% 하락하고 있습니다. NHN이 2.5% 하락하면서 상당한 부진함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낙폭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기에 적당한 그런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유통업종 쪽에서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뭐 신세계 뭐 이쪽으로 보시면 그런 현상을 다 아실 수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0.7% 내리고 있는데 최근 추세가 좀 살아있었던 종목이기에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 밖에는 많은 업종들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업은행은 2%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두산중공업, 나란 2.6%대 급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대 급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뚜껑은 조금 이따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일단은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CGU 쇼핑이 거의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초반만 하더라도 10% 낙폭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상위 종목군부터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3% 급락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4.9%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6.2% 내리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3.6%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7%대 급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 메가스터디 나란히 4.1에서 4.7% 하락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 내리고 있고요. 네오이스게임스, SFA, 포스코캠텍 역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에 낙폭이 더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스가 6%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갑자기 유통업종 쪽으로 해서 소비 관련된 그런 업종 쪽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코스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시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 2.2%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홈쇼핑 보합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웅이 5.7% 내리고 있습니다. SK컴스 7.1% 하락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주성엔지니어링, 성호아이텔 맞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 쪽으로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오고 있고요. 이 외국인들 쪽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광이 6.7%, 덕산하이메탈 5.2%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12.6%로 급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크레디오 같은 경우는 5.1% 급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쪽으로는 재료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이 5.7% 급락하고 있고요. 멜파스, 에이스디텍 4%대 낙폭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켐이 3.9%, 동국에센스가 8%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림 역시 5.7%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단기 낙폭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깊이에 대해서는 시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들어봤고요. 이게 또 회복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의 도발 그 결과를 놓고 이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금방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오늘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곧 개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막 개장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황 점검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오늘 바쁘시겠어요. 시장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고 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어떻게 보입니까? 네, 일단 그 장 개시 전 시장의 시장을 보면요. 그 초반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9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낙폭이 한 46포인트, 그러니까 등락률로 따지면 한 2.4% 정도, 요 정도로 좀 낙폭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그 어제 미국 다우존스 시장을 보면 1.27%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 이거에 비하면 당사자, 이제 우리나라는 당사국이고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일본 같은 지수는 하락은 했지만 물론 좀 주변국이잖아요. 네. 당사국이 한 2.2% 정도의 낙폭을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제가 오늘에도 이제 거래소 이제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침에 한 2에서 3% 정도는 그 낙폭을 거래소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한 40포인트 이거면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한 20bp 정도 올라갔던 것과 어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런 북한발 악재로 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2% 정도의 그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전에 연결됐었던 전문가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낙폭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고 그 단기적인 조정마저도 그러니까 충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좀 중론이었는데요. 네. 예상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2.08% 거의 1.96%까지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다소 낙폭이 평소보다 크다고 좀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좀 네. 저가의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거래소에서 어제 네. 뭐 루머 같은 게 좀 돌았었죠. 무슨 휴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무슨 뭐 개장 시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얘기도 그 트위터나 일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거래소에서 네네. 부랴부랴 이제 휴장은 없다고 오전에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물론 뭐 개장 시간과 어떤 가격 제한 폭의 변경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전혀 변경되는 거 없이 정상적으로 시장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스페코가 이제 대표적인 방위 산업주인데요. 네. 방위 산업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역시나 이제 스페코도 상한가를 쳤다가 이제 조금은 내려가고
되겠는데 방위산업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경협주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경제 협력으로 좀 이득을 봤던 그런 종목들은 좀 다소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물론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그 물론 좀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단기 조정선을 한 1870선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890선 정도인 것을 보면은 뭐 아직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그런 지지선까지는 아직 폭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코스닥인데요. 네. 코스닥은 오전에 장 개시 전에 그 지수가 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낙폭이 큰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한 3.94%, 한 4%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외국 글로벌 지수와 이런 그 예상 가능한 그 수준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중심이고 또 종목 중심이다 보니까 네. 또 심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자분들은 다소 코스피보다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뭐 2%, 1%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어제 야간 선물 거래에서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 그 순매수 금액을 보였거든요. 네. 1824억 원을 샀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낙폭, 그러니까 야간 지수 선물의 낙폭도 다소 이제 0.67%, 0.69%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 야간 선물 거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그 시장도 다소 좀 장밋빛으로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 현재 출발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해서 추가적인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반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폭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고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단기적인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원달러 환율 동향과 증시 수급 동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나마 현재 낙폭을 상당히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요 종목들이 3% 이상 그리고 4%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빠지는 상황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외국인들이 약 1,8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완화된 측면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기금 투자자 역시 기관 투자자 역시 활발한 장초반 저가의 매수에 나서면서 그나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일 장 마감 이후보다 상당히 좀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뭐 역시 이제 장중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뭐 현재 직전 저점에서 시장이 강하게 지지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장중 변동성 확대 시 일단 뭐 오를 때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장중에 빠질 때 예, 조금씩 저가 분할매수 하시는 시장 대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봐도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반보다는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이제 그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의 그런 경험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경기 그런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시장이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과거에도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한 3, 4일 정도의 거래를 지나서는 주가가 상당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 급락을 상당히 복원을 했고요. 네. 그러한 경험적인 효과가 오늘 장 초반에도 일단은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듯이 종목들이 급락할 때에는 뭐 투매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우량주 위주로 주가 복원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수 하락 시 추가 조금씩 우량주에 대해서는 좀 편입하시는 그런 시장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량주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채권시장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과 유로존 재정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급등하였고 여기 환율도 70원대로 올라섬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을 75원에 상승 출발하여 현재는 50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선 모습입니다. 네,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70원대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망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전일장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유로화 약세와 증시 약세 속에서 역내 매수세와 쇼커버 집중이 되면서 그 1140.7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차익 실현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137.5원의 정규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휴전 이후 전례 없는 북한의 도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유로달러는 1.33달러대로 급락을 하였고 주요 증시도 급락하고 여교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북한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증시와 환율 금리가 모두 반응이 미미했지만 전일의 이슈는 특히 글로벌 한시에 강한 동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우리군과 미국 모두 강력한 대응이 예상이 되고 긴장관계가 상당 기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한 시장도 9-10월 달러 약세와 금융시장 랠리 이후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터라서 이번 사안으로 달러와의 그 쇼커버와 청산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향후 우리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북한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금일 우리 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듯 보입니다. 전일 환율과 증시의 반영이 되지 못했던 만큼 장 초반의 환율 급등과 증시의 급락이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유로존 재정과 중국 긴축 이슈 또 우리 자본 통제 우려와 그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요 기대 등 롱재료들이 대기에 있던 만큼 북한 뉴스와 함께 당분간 시장은 롱플레이에 좀 치중을 할 듯 보입니다. 네. 금일 장중 북한 관련 뉴스에 주목하면서 급등 속에서 변동성 장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 북한 관련 뉴스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일 미국장을 한번 살펴봐도 안전자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어요. 채권시장 출발 상황 살펴볼까요? 네, 밤사이 미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는 있지만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우호적인 영향은 제한되면서 일단 그 채권시장은 좀 약세 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면서 소폭의 강세로 좀 반전을 한 모습입니다. 네. 채권시장 뭐 장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제장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말씀 한번 묶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어제 장중에는 그 전일 약세에 대한 되돌림과 하루 만에 매수 전환했던 선물시장 외국인의 영향에 소폭이 강세로 마감을 하였지만 장 막판 북한의 연평도 그 도발 소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채권시장은 전강 후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상으로 채권시장을 포함한 그 원화자산의 총체적인 가치 하락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 NDF 선물환율의 그 1170원대 급반등 또 CDS 프리미엄의 100BP대로의 급등 등에 따라서 국내 채권도 안전자산 성향보다는 원화자산으로서의 비우호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자본 유출입 규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의 북클로징으로 시장이 많이 얇아진 점을 고려할 때는 가격 하락 방향으로의 변동성 급등세가 좀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과거 사례들을 분석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 영향이 단기적 요인에 좀 그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월말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는 등 그 또 주 후반부터는 시장이 재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주 후반 안정을 점차 되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이 개장된 지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잠시 보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그런 수준까지는 많이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뭐 4% 가까이 내리면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2% 안쪽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금 현재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에 박재민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점차 살아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일 뭐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 불확실성 커졌는데요. 큰 폭 하락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60일선 이평선 지지선 1873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뭐 기관과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일어나고 프로그램도 1000억 가까이 아침부터 많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거의 1900 가까이 올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최근에 불거졌던 아일랜드나 중국 긴축적 대책에 대해서 악재와 함께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어떤 악재가 하나 더 터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과거의 북한의 도발과 좀 다르게 보아야 될 게 민간 거주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다는 게 좀 리스크가 좀 커졌다. 그래서 단기적 충격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저께 시간에도 좀 보면은 어저께 시간의 단일까지도 이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면서 6시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거의 모든 대형주들이 거의 하한가를 갔는데 그 시간에서 하한가 5% 빠진 가격을 거의 외국인이 1800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동향은 결국엔 살펴야 된다는 거고 환율 동향은 뭐 여기 환율이 30전 넘게 올랐고 지금 환율이 22원 정도 오른 1160원 정도 거래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단기적 충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간이 오늘 매수하는 게 투신 쪽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기타 네. 자금으로 정부 자금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최근에 정부가 지수가 1950 찍으면서 차익 실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수가 이제 거의 아침에 최근 고점 대비 100포인트 빠진 가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외국인이 사실상 가장 크게 봐야 할 시각이 봐야 할 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네. 팔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북한 리스크에 지금 겁을 먹기보다는 우리 시장 지금 사실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에 장중에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베이시스도 지금 별로 백어데이션을 발생하면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을 계속 좀 환율 동향이나 외국인 동향이 계속 늘어나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좀 적감에서도 분할적으로 좀 하시는 게 이런 시장일수록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저가 분할 매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어요. 매수를 또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가 살펴봤었더니 뭐 IT, 금융, 운송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도 뭐 이쪽에 편승해서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 뭐 기존의 네. 주도주가 화학 쪽이랑 운수 장비였고요. 최근에 11월 들어서부터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왔죠. 오늘도 이제 기관 매수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존의 주도주 화학운수장비랑 화학운수장비는 먼저 빠졌고 오늘 또 더 빠진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진 네.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최근에 올라왔는데 오늘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네. 기간이 벌써 700억 넘게 지금 사고 있고요. 역시 이제 주도주에 편승을 해서 개인들도 따라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전에 북한 리스크 말씀드리면은 과거 사례 잠깐만 살펴보면은 2006년에 이제 핵실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장중에 3.6% 하락을 했다가 마감은 거의 1.5% 정도 만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5일 이후에는 충격을 만회하면서 거의 한 달 뒤에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오히려 그 발생한 시점보다 100포인트 이상 올라와서 네. 거의 끝났었고 99년에 뭐 연평해전 때도 코스피 장중에 4% 가까이 하락을 했었지만 네. 종가는 2% 하락을 했었고 한 달 만에 사건 당시보다 이 지수는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때도 시장 여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네. 풍부했었고 물론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인 리스크로 결국 갔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항상 북한 리스크가 발생한 거 보면 외국인 동향 아까 제가 보라고 한 거랑 환율 동향 환율도 지금 아침 대비 많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일 네. 대비 1.8% 정도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결국은 짧게는 1일에서 2일 정도 결국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로
이렇게 오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만에 충분히 가격을 전부 다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인데 현 수준에서 저희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간다면 어느 선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60일 지지선이 1873이거든요.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코스닥이 하락률이 높은데 코스피도 그렇고 개인이 3600억을 들고 코스닥에서 100억을 들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담보 부족도 있고 최근 신용융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수금이랑 담보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감과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불안과 그런 게 투명성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60일선 지지를 오늘 거의 볼린저베드 하단도 깨지 않았고 60일선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60일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로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볼린저베드 하단과 60일선 지지선이 정확하게 이번 주에도 계속 이뤄진다면 20일선 한 1920, 30 정도에서 좀 밑에서 산 것들은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시 현금화 비중을 늘리시고 그리고 1950까지 간다면 만약에 거기서는 좀 거의 현금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가서 다시 밑에 아일랜드나 중국 긴축 정책은 중국이 12월에 금리 인상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외부 변수가 아직 좀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보면 한 30-40포인트 올리면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현금을 늘리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북핵 관련한 그리고 또 북한 관련한 내용을 한번 고려했을 때 크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엠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연평도 폭격사건과 관련한 긴급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국방부 현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고 이 사건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현 외환시장 흐름과 또 글로벌 증시의 향후 흐름을 짚어보고 시장 급락에 따른 적절한 대응법과 긴급 종목 상담을 잠시 뒤 11시부터 시작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에서 출연 전문진들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시작은 좀 걱정을 낳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을 했던 그 예상치보다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400억 넘게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을 떠받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쪽에서 현재 매물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출발선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자세한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